자, 세상에 없던 미친폰, 듀얼 스크린폰. 미친폰이라고 표현했는데, 사실 LG가 미친 짓을 꽤 많이 하거든요? 근데 난 사실 그 미친 짓이 너무 마음에 들어. 예전에 LG 옵티머스 Q라고 있었어요. 이렇게 쫙 열면은 밑에 키보드가 샥 나와서 그 쿼트 키보드가 달려있다고 해서 옵티머스 Q? 그렇게 이름을, 네이밍을 붙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전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쓰고 있었고, 이2 버전이 나와서 2 버전도 쓰고 있었고요. 그래서 계속 그걸 쓰고 싶었는데, 노트에 밀렸다고 판단했는지, Q가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못내 아쉬워하고 있었는데, 그 다음 미친 짓은 무한경 3D. 그거 정말 미친 짓이었던 것 같아. 그랬던 LG가 갑자기 짜잔! 하고 듀얼폰을 내놨더라고요. 발표를 쫙 이렇게 해버린 거야. 얘 뭐지? 이 미친 짓은 뭐지?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사실 이게 발표가 되기 전에는, 삼성에선 이런 폴더블 폰을 내놨었잖아요. 그래서 당연히 LG는 이 롤링 기능 있는 디스플레이를 개발했었으니까, 아, 롤스크린으로 폰을 내놓겠구나.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웬걸? 이런 걸 내놨네? 네, 근데 얼마 안 있고 나서 삼성에서 발매를 연기했는데, 뭐라고는 안 했어요. 그래서 아, LG가 이렇게 선택을 한게 나쁘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. 전 이거 보고 딱 떠오른 게, 이거 Q인데? Q야 Q 이거. TVCF에서 뭐 이런저런 거뭐할수 있다고 막 많이 광고하긴 하던데, 제가 볼 때는 가장 유용한 기능이 짠! 이 기능 Q. 키보드가 넓으니까 꽃미남 오즈. 오타가 나질 않아. 그러니까 요즘 폰 같은 경우는 많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켜지긴 했지만 이걸로 타이핑하다 보면 오타가 되게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자동 보정 키면 뭐 자동 보정이 이상한 헛소리나 하고. 근데 이거를 그냥 키보드를 아예 일로 넘겨버려. 그럼 그냥 이 화면 전체가 키보드가 되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나 이거 생각보다 병신 같지만 생각보다 멋있는데? 그래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슈레딩거의 폰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이걸 써보지 않고선 이게 똥인지 금인지 알수 없는 그런 폰이었는데 마침 딱 이게 됐네. 그래서 자주 리뷰 같은 걸로 올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비디오에선 디자인만 볼 거고요. 이렇게 104도라고 얘기하던데, 104도, 180도, 그리고 완전히 360도, 이렇게도 접힙니다. 그리고 듀얼 스크린, 이거는 애드온이고요. 그러니까 탈부착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힘으로 빼면 되는 것 같은데, 맞겠지? 끼웠다가 처음 빼본 건데, 맞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탈모가 적용돼 있고요. 노치 디자인. 그리고 전면 보면 뭐 되게 시원시원해요. 그리고 여기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걸린 게 없어요. 걸린 게 살짝 있는데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잘 묻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뒷면 역시. 손을 문질러도 걸리질 않아요. 이 카메라를 완전 잘 숨겨놨고요.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유리 안에 렌즈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언더글라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거는 지문인가? LG 폰들은 여기 지문 인식이 여기 달려 있거든요. 이게 그대로 가 있고요. 그래서 이거 전원 역할은 안 하네. 그냥 이것만 전원이구나. 원래 여기가 전원이었거든요. 근데 전원을 일로 옮겼네. 아, 듀얼 스크린 이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. 그래서 보면 뭐 깔끔해요. 이뻐요. 여기 제일 마음에 들어. LG가 계속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카메라 이거 하나 둘 셋. 이것도 미친 짓중 하나인 것 같은데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. 광각 카메라, 일반 카메라 거기다 하나 더 추가가 됐네. 그리고 전면에 두 개. 그리고 총 다섯 개예요 렌즈가. 야, 이거는 페북충이라면 필수템이에요, 이거는. 접사도 해야 돼, 그리고 셀카도 해야 돼, 그리고 풍경도 찍어야 돼. 풍경 찍고 나면 카톡 프사이도 올려야 될거 아니야? 아재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려면 렌즈 다섯 개 정도는 있어야 폰이라고 할수 있지. 난이 LG의 카메라 이상하게 꽂힌 거,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뒤에는 이런 점세 개가 있는데 여기가 이 듀얼 스크린하고 연결돼가지고 전류하고 데이터하고 그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거 같아요. 그러면 뭐 이뻐요, 무난해요, 깔끔해요. 렌즈 세 개, 너무 좋아. 그리고 듀얼 스크린은 얘만 있어서는 당연히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. 얘를 연결을 해야 되고 연결할 때는 그냥 이렇게 쫙 끼우면 돼요. 끼우고 전원을 키면은 이렇게 듀얼로 딱 켜집니다. 그래서 이 듀얼 스크린 사용기 같은 거는 다음 비디오로 하고 오늘은 이만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접었다!